굿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이 그 지난 주말에 밀려 내려간 것은 역시 중국 쪽 경기 지표의 부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왜 갸우뚱하십니까?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 장중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보합권 출발을 했다가 플러스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중국의 성장률 이슈는 그냥 하나의 빌미일 뿐이고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하락을 했었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잉이라든지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이런 게 그쵸. 이 보면 이게 다우 30종목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다우 지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우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가격 반영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보잉이 이게 344달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보잉이 이렇게 6% 거의 7% 가까이 급락을 해버리면 다우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뭐6% 가까이 급락을 해버리고 이게 특히나 이제 보잉 때문에 빠졌는데 보잉의 흐름은 왜 이렇게 빠졌냐면 그737 맥스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우 지수는 여기서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버렸어요. 이게 S&P 500하고 반도체 그 뭐야 나스닥처럼 이렇게 장중에 반등을 주지 못하고 다우는 계속 빠졌습니다. 그는 보잉이 장중 내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잉을 보면 이게 보면 하락 출발했다가 계속 빠집니다. 특히나 오후 들어서 더 빠지죠. 이게 오후에 그737 맥스 관련돼 가지고 그 별로 안 좋은 소문들이 좀 나오면서 실적 둔화 이슈가 불거진 것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737 맥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부 LCC 항공사 하나가 그 망가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실적 둔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 하나 파산 신청을 했던데 그런 식의 움직임. 그다음에 보잉이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면 장중에 반등을 줬던 건 뭐냐 이거죠. 장중에 반등 줬던 거는 그러게요. 뭐였냐면 이 존슨앤존슨이랑 넷플릭스나 보잉이나 이런 것들 빠졌지만 이제 금융주들 그 다음에 일부 그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반등을 주면서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승전을 성공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장중에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나그짱 빠진 요인이 기업들의 개별 기업들의 악재성 재료 그다음에 상승 반등 요인은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반등을 준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이슈라든지 브렉시트 이슈 같은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브렉시트는 어차피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동을 줬다라는 이게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변화를 준 하루였다라고 저는 그 봅니다. 저 뉴스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캐터필라가 올랐잖아요. 네. 중국 경기 지표도 안 좋은데 캐터필라는 왜 올라갔대요? 캐터필라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마감 시황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보통 이렇게 중국의 경제지표가 발표가 될 때, 그러니까 GDP 성장률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언론 기사들은 되게 쉬워요.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 아, 경기 둔화, 중국 망한다. 올라가면, 아,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부양정책에 의해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보통 GDP 성장률은 과거치, 3개월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날, 발표됐던 경제지표 중에 산업생산 전월 대비 크게 개선됐잖아요. 예상보다도 양호하게 나왔고 그러면서 캐터필라가 좀 상승을 하고 또 하나가 구리 가격이 또 상승을 했어요.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 GDP 성장률 때문에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빠졌다 이게 아니라 그걸 하나의 빌미가 돼가지고 매물이 출회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거보다는 결국은 그래서 그날 이제 금요일날 우리 시장도 보면 11시에 그 경제지표 발표되고 나서 한 10분 15분 동안은 상승을 했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GDP 성장률은 그리 나쁘게 나왔지만 이건 어차피 6%에서 6.5% 사이 정부의 그거잖아요. 가이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은 없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냐? 산업 생산 때문에 잘 나오고 보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시장이 바라볼 때 이게 결국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하나의 빌미가 된 거죠. 차익 매물에 하나의 빌미가 돼서 이제 매물이 출해됐고 또 하나 하이닉스가 좀 많이 매물했죠. 하이닉스 뭐 블랙들 뭐, 블랙들 뭐, 때문에 블랙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밀린 건데 그 영향이 이제 일단은 막 크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목할 부분은 브렉시트 이슈겠죠. 브렉시트가 이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생겼었는데 보면 일단은 의회 표결에서 승리를 했으면 21일부터 입법 조사하고 뉴 브렉시트가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유예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표결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EU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했어요. 존슨은 자기가 사인 안 했다. 나는 개별적으로는 그냥 가는 건데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편지를 세 통이나 보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똥줄이 탐방이죠. 일단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EU가 이거를 승인을 하면 1월 31일까지 뉴브렉시트가 되는데 만약에 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쭉 가가지고 이거는 노딜 브렉시트로 31일 날 시장이 충격을 주거나 또는 정부 불신임 투표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거는 영국 쪽의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부 불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총리도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총리 바뀌겠죠. 보리스 존슨이 제일 원하는 거겠네. 네.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프랑스하고 일부 이게 만장일치로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유로존은 만장일치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연기 안 된다라고 말을 해왔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걸 거부를 해버리면 노딜 브렉시트가 가는 거고 만약에 연기를 해버리면 뭐 찬성을 해버리면 그냥 1월 31일까지 연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합의안에 대해서 21일 날 또 표결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또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을 좀 이어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뭘 봐야 되냐? 이게 43분이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수출입 20일까지 수출입 통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초반에는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 초반보다는 주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캐터필라나 자일링스,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과 무역 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알파벳, 인텔 이런 것들의 실적 발표가 좀 주 중후반에 몰려 있습니다. 마침 그날 또 현대차나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것들의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브렉시트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렇게 실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하나 또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2 통화정책회의 목요일 날 있는데 금요일 날 우리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1월 1일부로 이게 금요일 날 그 라가르드 IMF 총재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22 총재로 선임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기 총재가 여기에서 마지막 통화정책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특별하게 이 얘기는 안 되겠죠. 일단 밥은 드셔야지.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지만 뭐 그렇죠. 선물을 주고 넘어갈지 아니면 이게 선물이라고 해서 뭐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기자회견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언급을 하겠죠. 아니 임기 내내 별다른 일을 안 하시다가 왜 막판에 힘을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드라기 총재는 항상 장이 급락을 할 때 항상 좋은 소리들을 해서 예전에도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장이 막 급락을 할 때 드라기 총재가 한마디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었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대세 상승을 좀 야기시켰던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하나의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봐야죠. 왜 그래. 그러게 말입니다. 마이크 꺼졌을 때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실적 시즌 쪽으로 실적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 팩스셋 어닝 인사이트를 보니까 일단 S&P 500 기업들 중에 15%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이미. 근데 그 중에 83%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과거 같으면 이게
YOY로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4.8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4.7 YOY로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 말은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강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저희가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년 대비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다 줄어요. 영업이익이. 이런 것들 감안하면 그렇게 녹록진 않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기대했던 만큼만 나와줘서 시장에 큰 폭의 하락만 없으면 우리나라 뭐 실적 추정치 자체는 계속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죠.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